한매듭 3회, 고리 중앙에 한매듭 처리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매듭에 여기서 로프 두 개를 동시에 감습니다. 그래서 3회전 감았죠? 여기서 좌측에 한 매듭을 합니다.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 매듭 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한 매듭 한 후에 로프 두 개를 동시에 3회전을 합니다. 하나, 둘, 세 번 감았죠? 그래서 가운데 넣어서 한 매듭 처리합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탄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매듭 두 개의 로프를 동시에 3회전을 감습니다. 하나, 둘, 셋 감고 좌측에 가닥에 한 매듭 매서 매듭을 완성시킵니다.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속 한 매듭을 한 매우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가지고 고정되어 감은 후 내부에 한 매듭입니다. 그 다음 다시 원로프에 한 매듭, 다시 고정되어 한 매듭 해서 원로프는 끼워줍니다. 더욱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부로 한 매듭, 다시 바깥에 외부로 한 매듭, 고정대에 감아서 한 매듭, 매우 견고하게 하려면 이 끝가닥을 두 개의 고리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 주게 되면 총총히 당겨주죠. 이렇게 되면 절대 풀리지 않는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되고 한 매듭은 줄줄이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한 매듭, 바깥에 원로프에 한 매듭, 그래서 이번에는 고정대에 한 매듭, 끝로프는 두 개의 고리 속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인장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 매듭은 풀기가 쉽습니다. 내부에 한 매듭, 원로프 바깥에 외부에 한 매듭, 고정대에 다시 한번 한 매듭. 이렇게 풀릴 수가 있으니까 이 끝 로프를
두 개의 골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 매듭의 장점은 풀기가 쉽습니다. 해체기가 편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속 한 매듭 한 매우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초 내에 완성할 수 있는 생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동반하지 않는 가장 간단하게 맺는 매듭이 되겠죠. 한번 감고, 한번 감았죠. 360도. 여기서 풀림질끼리 해서 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당겨주는 거죠. 풀려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끝노프를 고리 속에 넣어주게 되면 풀어남을 방지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360도 회전해서 풀림질기로 집어넣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풀려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겨서 끝가닥을 고리 속에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제 풀리지 않겠죠. 이 부분이 풀리면서 여기에 잠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잠금이 되는 거죠. 고정돼 붙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1차 한번 회전 후에 접어서 집어넣게 되면 3초 내에 완성이 되죠. 풀려날 우려가 있으니까 끝노프를 고리 속에 넣게 되면 안전한 노프가 되겠습니다. 지질에 감은 후 말뚝 매듭으로 처리해서 쉽게 풀리지 않는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은 후에 원로프, 좌측 로프를 말뚝 매듭으로 만들어줍니다. 되겠죠? 그 오른쪽 로프를 풀림 매듭을 해서 집어넣어주게 되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클로브 히치 들어보셨죠? 말뚝 매듭으로 만들고 풀림 매듭으로 겹쳐서 넣어주게 되면 말뚝 매듭은 당기면 당길수록 매듭이 조여지죠. 그래서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